생멸 두 가지 망진을 인하여 생과 멸 두 가지 허망한 뜻길. 아까 저 생멸 적었죠? 기억하고 건망하고 또 무슨 생주 이멸 다 했지만은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하면 생주 이멸도 줄이면은 생멸이죠. 기억과 건망도 생멸에 속하지 않아요? 생각이 떠오르면 기억이 되고 생각에 전혀 안 떠오르면은 멸이 되면은 건망이죠. 예? 잠잘 때는 그것이 그 생각이 멸 쪽으로 치우쳐지요. 깊은 잠 들면은 또 오매로 본다면 잠 깨면은 생각이 떠오르죠. 자꾸 그건 생이죠. 잠 깰 때는 생이 되고 잠잘 때는 멸이 되고 그러니까 생멸이 아주 대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멸 두 가지만을 여기서 말한 거예요. 지금 불생불멸이라야 도에 들어가죠. 도 자체는 열애장 묘진 여성은 불생불멸이요. 그런데 열애장 묘진 여성이 불생불멸인데 불생불멸에서 생멸하고 아까 저 뭐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합도 하고 유순도 하고 또 무슨 노촉도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니까 그건 괜히 비정상으로 열애장 묘진 여성이 생멸을 떠난 불생불멸인데 그런 생멸 따위로 이렇게 작용이 나타난 것은 그건 하나의 징발로다. 그걸 징발로라고 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눈이 피로해가지고 이상한 물체가 보이는 것처럼 열애장 묘진 여성이 어떻게 변태가 무슨 병환이 생겨서 병이 나가지고 고장이 생겨가지고 불순 작용이 나타나가지고 사고가 생겨서 사고 생긴 거예요. 열애장 묘진 여성이 사고 생겨가지고 이런 생멸 따위로 이렇게 나온 거다 말이죠. 예? 눈이 헛개비 보는 것도 사고가 생긴 것처럼 그와 같이 사고로 말미암아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하나의 진로라고 해요. 진로. 아까 그 노가 많이 나왔죠? 노. 그러니까 육진경계를 반연하다 보니까 마음이 피로해서 진로라고 하는 진로는 번외란 말이죠? 번외의 별명이 진로 아니요? 번외를 일으켰어. 번외를 일으킨 것이 생멸이라. 그래서 진로라는 그 말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요 능엄경을 봐야 진로의 그 의미가 확 드러나죠. 이렇게 설명도 잘 누가 안 해요. 어째서 진로라는 것도. 그래서 진로라는 말은 바로 번호라. 마음이 생멸, 유순 또는 여러 가지 처우의 징발로 명암 동경 따위, 명암 동경 유순 견문 각지 모두 다 이거 다 징발로 전부 다 진로예요.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작용이 천태만상으로 복잡다단하게 여러 가지 작용이 나오지 진 떠나서는 하나도 보거나 듣거나 못하지요. 생각도 못하는 거고 생각할 때도 벌써 진이 딱 진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생각할 때 벌써 진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저 뭐라고 했냐면은 남진 사억이라. 어? 그대로가 기억은 남진으로 말미암아 기억을 한기거든. 남진하지 않고 망진하면은 망각이요. 어? 기진하면 억진하면 기억이요. 억진을 못 해보면 망진하죠. 그 자기가 보았거나 들었거나 한 걸 잊어버리면 보았거나 들었거나 한 것이 다 진하니요. 망진하면 또 뭐가 돼요?
망진하면 망각이 되죠. 별것 없어요. 그래야 모두 다 진로라. 진로 견상이. 진로 소주가 잘 팔리잖아요. 진로이기 때문에. 대구 사람들은 금복주를 잘 사는 겁니다. 김복동 부인이 금주던가? 그러니까 금복주 할 때 그런 글자 따가지고 어? 금주던가 복주던가 그렇게 될 거예요. 생멸 두 가지 망진으로 인하여 아는 것을 모아서 가운데 거하여 내진을 흡찰하여 내진하선 법진입니다. 내적으로 마음 그 의식이 내적으로 생각을 한다 해서 그건 법진을 내진이라고 해요. 색성향 미촉은 유진이고 마음 속에서 침내 내심에서 하는 그런 법진은 내진이라고 해요. 그것을 흡찰하여 흡찰하면 빨아당긴단 말이에요. 자석같이 자석이 빨아당기니까 철가치가 다 자석에 들어붙죠. 그와 같이 그러니까 자석 같은데 자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요. 요즘에 라디오 같은 거, 텔레비 같은 거 다 자석이 들어가야 음파, 전파, 방송하는 것이 전부 다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지구에도 그런 자석이 있어가지고 지작이라고 자석이 있어서 열과 냉, 열을 품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구의 변화도 지자기에서 작용하죠. 땅의 자기. 미국 사람이 배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는데 어디에 가면 비행기도 그냥 완전히 창방불명이 되어버려요. 또 바다에 배가 가는데 거기 가면 배가 종격이 묘연해요. 어디로 빨려서 들어가 버렸지. 그것도 아마 지자기가 거기서 그냥 굉장히 있으니까 그 속에 그냥 들어가 버렸죠. 어디로 사라져 버렸지. 그냥 형체도 못 찾아 비행기 기체도. 여러 번 그래가지고 그 지역은 그 항공사들이나 모두 그 지역은 굉장히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네들은 그런 걸 다 알잖아요. 거기는 피해서 간다잖아요. 그게 지자기. 거기다 흡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하면은 블랙홀 같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역류하며 거슬러 흐른단 말이죠. 역류란 말은 생진을 말합니다. 멸진, 생진, 생멸 두 가지를 말할 때 역류라고 견문이 역류하며 보고 듣는 것이 거슬러 흐른다. 거슬러 흐른다는 것이 내나 의식이 생각이 난다는 말이죠. 번역은 뭐라고 했어요? 견문이 역류하거나 견문에는 현재의 경계만을 반영한 것을 누라고 하고 의근을 가지고는
과거 낙사진까지 과거에 지나간 그것까지도 반연을 하는 것을 영유라고 한다고 그랬죠? 영엄경 그 운하신 번역에. 그러니까 영유라 하선 소급에서 과거로 소급에서 거슬러서 흐른단 말이에요. 과거는 벌써 사라졌지만은 과거를 연상할 수 있잖아요. 의근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반영합니다. 눈은 이렇게 보일 때만 보는 거지 이렇게 떠보면 못 보거든. 그러나 의식은 지나간 것도 과거를 영유에서 과거로 소급해서 영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여기서 견문이라고 한 것은 아까 오구 의식이죠. 의식이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다 같이 동시에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오구 의식을 가르친 거죠. 그것이 거슬러 흐르기도 하고 유 불급지를 불급지에까지 흘러간단 말이에요. 불급지가 내나 멸진 아니요. 멸진이란 것은 사라진 과거 낙사진이죠. 과거가 사라진 것도 되고 또는 미래도 되지요. 미래도 아직까지 당하지 아니한 거죠. 당하지 아니한 것도 연상을 하지요. 백년 대계를 세우고 천년 대계를 세우잖아요. 거기까지 흘러가는 것을 각지근이라고 이름한다. 정맥수에서는 영유를 생진이라 했고 불급을 멸진이라고 했어요. 명심보암에 이 말이 나오죠? 예? 명심보암. 명심보암도 그 좋은 말이 많아요. 명심보암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말 나와요. 지금 사람들은 100년 대계도 안 세우고 도시개혁이 몇 년 만에 바뀌고 해가지고 일을 엉터리로 모두 하잖아요. 정부 모두 하는 일이 10년이나 100년이나 내다보고 하는 게 잘 없죠. 그때 코앞에 당한 것만 흘러가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100세의 사람이에요. 없으나 100년을 사는 사람이 없지만은 왕작 천년견이라 그릇 왕자 그릇 천년의 그 계획을 짓는다. 진시황처럼 진시황 자기 70년 60년도 모살 주제에 말이 자손 만대까지 만대 어시 저 자기가 왕을 하려고 해가지고 말장성 쌓아놓고 아방궁 짓고 뭐 별것 다 해도 바로 자기 아들 때 망해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불급지까지도 흘러가요. 천년계가 불급지 아니요? 그 말 하려고 그래요. 내가 천년계는 바로 불급지라. 아직은 당하지 않았죠. 미치지 아니한 곳이죠. 과거도 불급지지만 미래도 사실은 불급지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각지성이 저 오매와 생멸 두 가지 티끌을 떠나게 되면 지각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근의 의입의 지각성이 잠을 자거나 잠을 깨거나 또는 생각이 떠오르거나 생각이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두 가지 오생매멸이죠. 오생매멸 그 두 가지를 떠나게 되면 필경의 자체가 없느니라. 각지성의 자체가 없다 말이죠. 아까와 똑같죠. 이와 같다 안하나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은 각지의 근이 이 의지근이 말이죠. 의입이 그 말이죠. 잠자고 잠 깨는 데서 온 것도 아니고 생과 멸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의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한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의근은 어떤 게 의근이요? 의근. 안근은 눈이고, 이근은 귀고, 비근은 코고, 철근은 혀고, 친근은 요 하체나 상체고, 의근은 어떤 거냐 말이야. 아니, 의근은 어디에 대네요, 손에요. 이거. 요즘 사람들은 대내 손에 소리를 많이 하지요. 예? 의근을. 의근은 옛날에는 고인들은, 고인은 침장으로. 현대인은 대손해로 보고 이건 다 안 맞죠?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은 대승에서는 제칠식으로 봅니다. 제칠식을 거근이라고 해요. 보성불교에서는 육단심으로 보기도 하고 육단심이 내나 침장이지 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장 타당성이 있죠. 의근에 대해서는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만약에 대뇌 손해나 침장으로 보면 형체가 있는 유형물이고 몸속에 해당되지요. 대승불교처럼 보면은 제7식은 형체가 없는 거 아니오. 무형체요. 형체가 없으면서 정신 주체, 정신력을 관할하는 그런 주체. 요즘에 과학자들은 대뇌 손해로 말하죠. 대뇌 손해가 이제 작용을 생각을 많이 하고 하니까 연구도 그러하고 또 생각하면 골이 띵은 아프고 골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선종에서는 그걸 총루라고 했죠. 총루. 옛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보기는 보았어요. 총루가 대뇌 같은 거, 손해 같은 거 있나? 차라리 총루하면 더 쉽지요. 해골, 요 골통. 골통 전체를 총루라고 가지요. 그러면 대뇌 손해가 그 속에 다 들어있죠. 눈도 들어있고 귀도 들어있고. 선가에서는 총루. 총루라고도 말하죠. 제8식을 총루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제6식이 바로 대뇌 손해가 총루라. 원효대사가 총루에서 나오는 썩은 물이 이렇게 밤에 갈증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아침에 새벽에 그 다시 한번 먹으려고 하다가 구역질이 나오는 순간에 마음 돌이켜가지고 깨쳐버렸죠. 그걸 원효대사가 자신 물을 총루수라고 합니다. 해골물. 해골바가지에 썩은 물이 퍼렇게. 거기도 그것이 도롱이알 같이 벌레가 오래되면 벌레 까만 벌레 차디잔 거 그 해골바가지 속에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선약인데 지금은 그거 먹을 도로도 없잖아. 다 화장해서 다 없애버리고 하니까 들에나 산에나 해골물 잘 없어요. 그거 먹으면 참 굉장히 좋은 선약이라요. 더러워서 못 먹고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런 관념에서 못 먹지. 영천구가 바로 그거예요. 해골이 영천구라고 해요. 어? 영천구. 약된다면 먹지 왜 못 먹으라고. 똥도 먹는데 똥도 약이라면 먹는데. 6.25 때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어혈이 된 사람
바로 변소에 가서 이렇게 변소 헛치고 막 물을 막 똥 물 먹은 사람은 그 얼혈이 다 빠져서 그렇게 병이 안 되지만 똥 안 먹고 그냥 꽁꽁 앓고 있는 사람은 병 되잖아요. 똥이 그 얼혈 푸는 데는 제일 얻어 빠진 데는 똥물 먹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똥물을 그냥 먹기가 어려우니까 대나무 푸른 대나무를 이렇게 구멍도 떨지 말고 그 대나무를 이렇게 마디가 있죠 양쪽에 마디 밖으로 잘라가지고 그 통에 이렇게 그냥 넣어놔요. 그런데 똥도 부적물 같은 거 안 붓고 그냥 똥만 똥하고 오줌하고 고인데다가 그걸 몇 개 넣어놓으면은 얼마 있으면은 그 속에 똥물이 저절로 대나무 속에 침투해서 대나무 이렇게 관 속에 차 있거든. 그것 먹으면 참 그것이 저 약주같이 무슨 아주 순곡주같이 돼가지고 빛깔이 누래요. 나는 그 어려서 봤기 때문에 꼭 저 막걸리 아주 동동주 제일 좋은 거 순곡주 아주 밀주 찹쌀술 같이 그렇게 되면 그걸 먹으면 똥 덩어리도 안 먹고 똥 진국물 그대로만 해서 맛은 씁기는 굉장히 씹은 거라요. 그거 냉하면서 씁습니다. 그게 냉고우 석일이라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백병이 다 고쳐지고 어혈 나쁜 거 얻어맞아서 피가 엉기고 하는 데는 제일 선약이랍니다. 그 영천고는 참으로 좋고 영천고를 먹은 다음에 해골물 여기는 이제 네 가지가 다 아니라는 거지요. 오매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생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근에서 근은 의근이죠. 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한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무슨 과정이냐 하면 의입이 의입 의지근이 만약에 잠 깨는 데서 붙어서 그게 나왔다면 잠잘 때는 곧 따라서 없어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뭘 가지고 잠을 잤다고 하냐 말이야. 잠자는 줄 아는 것 봐서는 없어진 게 아니거든. 예? 그게 묘해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아픈데 병든 줄 알고 아픈 줄 아는 그놈이 있거든. 그 자체는 병들지는 않는 거예요. 몸이 병들고 장기가 병들었지 그 병든 줄 알고 병 아픈 줄 알고 병이 있는 줄 아는 그 마음자리는 병이 없는 건데 마음까지 따라서 병잡으면 큰일이죠. 그거.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아야지요. 침노, 침불로. 침병, 침불병이라. 두 가지로 내가 분류해서 한 거지. 원래는 다 같은 건데. 두 가지로 지금 분류해서 지금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다 하면 뭐 다 통하네. 생로병사에 다 해당이 되죠. 이 말은 사회 사람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요 말로 요 말과 같은 식으로 보면은 생로병사를 하되 생로병사 한 것이 본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건 인증을 하지요. 몸은 늙었지만은 마음은 소년과 똑같지요. 어린애와 나도 지금 한 나이 몇 살 먹은 어린애 같아요. 내 기분은 한 17살이나 나는 먹은 17세 소년 같은데 벌써 세월은 상당히 많이 흘러버렸죠.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다. 그렇다면 몸이 이 세상에 탄생해도 마음은 탄생한 것이 아니에요. 몸이 병들도 마음은 병든 게 아니고 그렇다면 몸이 죽어도 마음은 죽는 게 아닌 거. 능엄경 제2권 첫머리에 바사이관 그 웃는 말에 나왔죠. 항하의 보는 것을 어릴 때 본 것하고 소년에 본 것하고 늙을 때 본 것이 변함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몸을 몸 버린 후에 몸의 뒤에 또 다시 또 몸이 있고 그 마음자리는 변치 않는 것, 견은 멸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고 나오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분류해서 본다면 그렇죠. 몸은 죽어도 마음은 죽지 않는 것. 또 반드시 날 때 있다면, 생각이 날 때 의직은 의입이 생겼다면 그 생각이 사라질 때는 곧 없는 것과 같으리니, 누구로 하여금 어느 것으로 하여금 멸한 것을 받게 되냐, 멸하게 되는 것은 바로 어느 것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생시에, 생시란 말은 날 때란 것은 생각이 날 때요, 생멸 두 가지로 지금 말한 거죠. 아까 생멸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생시는 뭐 탄생할 때를 가리킨 것은 아니에요. 생각이 떠오를 때 의입이, 의근이 있다면 생각이 사라질 때는 없는 것과 같이 없어지니까, 그렇다면 어느 것이 멸함을 받느냐 말이에요. 누구로 하여금, 누구란 말은 어느 것이요? 어느 것으로 하여금 멸한 것이 있게 되느냐 말이죠. 멸한 것을 수용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멸한 것을 뭐가 들어서 받아지겠느냐 말이죠. 옛날 어린애 낳으면 어린애 받는다고 가지요. 어린애 받을 때 복 입은 사람이 받으면 안 되고, 병든 사람이 받으면 안 되고, 깨끗한 사람이 어린애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와 같이 뭐가 들어서 멸을 받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죠. 만약에 멸로부터 있다면 의지근이, 또 생할 때는 반대 현상으로 변석을 하신 거죠. 생할 적에는, 생각이 생길 적에는 곧 없어지리니, 멸의 반대가 생아니요? 어느 것이 또 생인 줄을, 그 생각이 생긴 것임을 뭐가 들어서 알겠느냐 말. 아까 수멸이나 지생이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근으로부터, 의근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의지근이, 그 의입이 근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오매 이상이 몸을 따라 개합을 하나니, 이 두 가지 체를 떠나면, 이체는 두 가지 자체는 오매를 말합니다. 어매하고 부르죠. 어매하고 소도 것이 이제 자기 어매하고 잠자고 잠 깨고, 그거 오매나 어매나 같은 말이죠. 이 각지라고 하는 것은 공화와 같아서, 허공꽃과 같아서 그 실체가 없어가지고 필경에 자성이 없을 거다. 개합이란 말이 그 위에 나왔죠. 몸을 따라 개합한다는 거. 그 위에다 적어놓은 것이 그거요. 정맥소에 그 적어놓은 것 나와지고 열자야가 말하기를 기 매야에 형계하고 기 매야에 혼교하야. 열자가 그런 말을 했죠. 그 잠잘 때는 형이 이렇게 여기는 써진 것이 꼭 제대로 써진 것은 아니구만. 열자나 장자에 이렇게 나오는데 기 매야에 혼교하고. 혼교를 지금 형교라고 썼지요. 이 형자로 혼자가 이건 장자 남학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장자 남아경에도 나오고 열자 충어경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열자 충어경에 말한 거 그 잠잘 때는 형이 열리고 그 아니 그 잠 깰 때는 그 잠잘 때는 형이 사귄다. 그래서 사귀는 것은 곧 합한 것이다. 수신 개합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오매 이상이 수신계합이라고 말을 했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장자 남아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귀 매야에 그 잠을 잘 때는 잠을 잘 때는 혼이 사귀고 혼이 눈을 감고 이렇게 잠자면은 혼이 그냥 잠재의식에 혼이 깃들여져 있죠. 혼이 그냥 잠을 자는 거요. 잠잘 때 혼하고 같이 자는 거요. 또 그 잠 깰 때는 형이 열린다. 잠 깰 때는 눈을 번쩍 떠가지고 몸이 이제 활동 개시를 하지요. 눈 뜨는 것이 형계죠. 눈 뜨고 움직이고 하는 거. 그래서 여접 위구하야 이리 심툭하나니 여접 위구라. 어떤 사물과 외물, 주위 환경, 여건과 더불어 이제 같이 접촉을 해요. 같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교접을 가든지 또는 접촉을 가든지 또는 같이 인접을 가든지 상접하든지 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대이는 것이 접이죠. 상대가 접이라요. 상대하는 거. 접전한다고 6.25 사변 때 인민군하고 미군하고 막 같이 싸우면서 접전한다고 그랬죠. 예? 접전이란 말 요즘은 생소하지요. 접전이 뭔지. 접할 접자하고 전투라는 전자에 접전한다고 막 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이 뭐 얽히고 설키고 얽혀가지고 이리 심투하라니 날로서 마음이 늘 싸워. 날마다 마음이 막 보고 듣고 희노애나 애워요 그런 감정에 끌려가지고 마음에서 전쟁이 붙어요.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고. 그러니 이제 거기서 교만을 부린 자, 질투를 하는 자, 시기를 내는 자, 보고를 내는 거,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여기 밑에 쭉 나옵니다. 이제. 마음이 싸워서 마음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온갖 상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장자 남아경 본장이라요. 세 번째는 이제 허공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다 말이죠. 이 의입이 만약에 허공으로부터 났다면 스스로 이 허공이 아는 거란 말이죠. 허공이 아는 거지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말이죠. 그러니 어찌 너 입에 관계되느냐. 너 의입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말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의입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본래 화합도 아니고 화합 아닌 것도 아니고 본래 인연 아닌 것도 아니고 자연 아닌 것도 아니고 더 하려면 본래가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도로시 열애장이다. 모두가 다 열애장 묘진여다 그 말이죠. 육입도다. 열애장이요 오음도다. 열애장이요 삼남만상 천진만물이 다 열애장이다 말이죠. 거기까지만 가야지. 이제 다 했네요. 이제.